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나고 자란 강서구 토박이 강토박입니다. 강서구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남은 한 해 동안 강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즐겁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출발해볼까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강서구에서도 다양한 장애인의 날 행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허준 근린공원에서 열리는 한걸음의 사랑 걷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각 분야의 봉사자님들도 보이네요. 저는 함께 걸으며 행사를 즐기던 중 문득 전동 휠체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서구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800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요.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두 다리가 되어주는 전동 휠체어.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복지가 있는지 강서구청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복지 하나, 전동 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외출 시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꽤 오래전부터 급속 충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자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 권유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사용 방법부터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급속 충전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제 충전하시려고 오시면 아래에 전원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아래에 충전 잭이 있어요. 당기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충전기 잭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충전이 시작될 거예요. 충전이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끈 다음에 연결돼 있던 충전 잭을 빼시면 되시고 옆에 레버가 있어서 띵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충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간단하네요. 지하철역에는 노란색 충전기가 있던데요. 급속 충전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벽걸이형이 있고 그다음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노란색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도 사용 방법은 동일하시고요. 일반형은 충전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저희 강서구 안에 급속 충전기는 총 3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자주 다니는 곳 위주로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 둘, 상시 수리 및 긴급 출동 서비스. 이동 보조기기 고장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수리 및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담당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 권유림입니다. 급속 충전기 때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바로 또 뵙게 됐네요. 수리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살고 계시는 등록된 장애인분들 중에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수동 휠체어, 실버카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리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 수리와 긴급 출동은 다른 건가요?
수리를 받으시는 절차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리는 살고 계시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수리비 의뢰서를 작성을 하시고 지정된 수리 업체에 가셔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길을 가시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수리 업체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수리를 먼저 받으신 이후에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서 업체에 넘겨드리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과 연결되어 있는 지정업체는 총 5군데입니다. 밖에서 갑자기 이동 보조기기가 멈춘다면 정말 아찔하겠네요. 지원 대상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상위 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65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분들에게 지원을 하였지만 올해는 새롭게 일반 장애인분들에게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일반 장애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었다니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급속 충전기 그리고 이동보조기기 수리에 관련하여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복지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셋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장 최근에 시행되었다는데요. 2023년 3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담당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담당 김대용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왜 지원하게 되었나요? 전동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해당돼서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들어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강서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시면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하는 범위가 있을까요? 본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시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물품 파손시켰을 경우에 보장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에 대한 보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금액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요.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기타 보험에 관련된 문의는 휠체어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되시고 이외에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걸음의 사랑 걷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누군가의 두 다리가 되어주는 전동보조기기 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에서 전동보조기기와 마주치더라도 같은 보행자라는 마음으로 한걸음 더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강서구 토박이 강토박이었고요. 강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